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이거 슈퍼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왜 저기 장사 안 하시고 밖에 나와 계셨어요? 아 여기 사람 댕기는 거 봐야지. 어떻게 저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되지. 아 누군지 아시죠, 선생님? 알지, 그러니까. 아 예. 아니 그래도 인상 너무 좋으세요. 야 지금.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네. 이게 장사 잘 돼서 했는데 잘 되지 하시는 분은 거의 만나 뵙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낫잖아. 아 그렇긴 아, 하죠. 네, 예, 그렇긴 해요. 아 그러면 저희 안 돼도 잘 된다 그래요. 사장님, 예. 저희 한번 살짝 좀 얘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예. 아까 아 예. 여기 아유 여기 좋은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좋은데 있네. 선생님 가운데 앉아주세요. 아이 뭐 이게 아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얘기를 나누게 됐지만 뭐 장사가 잘 되냐고 여쭤봤을 때 어우 잘 되지? 네, 이렇게 여쭤가지고 네, 네. 아, 실제로 장사가 잘 되시죠? 아 그리고 내가 볼 적엔 내가 그 텔레비 나오는 걸 보기 때문에 네. 내가 악수를 청한 거고 예. 그 다 보면 다 방법은 거 뭐지? 예,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수를 청하고 했어요. 근데 예. 사장님 네. 저한테도 좀 악수를 청해 주시면. 네. 저는 악수로 왜? 아, 이거 아, 해야지. 미안한데. 미안해요. 아니. 네. 미안해. 아, 미안해지. 옆에 있는데 한 사람만 하면은 좋지 않잖아. 예, 네. 예. 전우좌우를 다 좋아해야 네. 되는 것이 사람의 인간이거든. 네. 아, 예, 예. 혹시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장님? 잘 모르고 그 인간을 잘 알고. 그, 사장님. 근데 이거 슈퍼 간판이 없네요. 저 이천상에. 이천상. 어디 써 있진 않고요. 안 써 있어. 근데 왜 이천상이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지어 놓은 거지 내가. 근데 왜 간판 안 다셨어요? 간판 뭘 달아 다니지. 됐어. 아니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됐어요. 한 50년 이상. 아, 그러니까.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내가 여기 살았어. 우와. 응. 이승만 그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여기 사셨다고요? 네. 아 그럼 이승만 대통령도 보셨어요? 보고 거긴 옛날엔 많이 드나들었어. 어 거기를 왜 드나들었어요? 거긴 옛날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이제 구경해라도 들어가고 그랬거든. 아 예전에는? 어, 예전엔 잘했지.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보령인지 보령. 얼마 안 됐어. 한 번에는 이제 갈 적에 문을 닫아놓고 갔어. 아. 1박 2일을 닫아놓고 가는데 동네에서 야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생전 안 닫던 사람이 갑자기 닫으니까. 놀라셨구나.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 그래서 놀러 문 닫고 갔다 왔다고 했었어. 뭐 여기 계시다 보면 그 동네 꼬마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다 보셨겠네요. 다 보고 다 했지. 아. 야,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저 이 슈퍼가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나의 추억 속에 네네.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잖아요. 아, 그럼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참 그 좋아요. 사실은 동네 주민이 많아야 되고 조그만 가게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대다수가 보면 전부 슈퍼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이런 가게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 지금은 죽었다고 봐야지. 그런데도 동네 분들이 많으시면은 이용률이 좀 난데 그런 것이 없지. 아 누구 오셨다 손님. 손님 오셨는데요? 예. 제가 받을까요? 가만 있어요. 예. 그럼 잠깐 가지. 오세요. 예. 예. 금방 오실 거죠? 금방 오지. 예. 이게 인터뷰하겠다. 예. 뭐 드려? 물 어디 있어요? 물? 물. 물? 큰 거 작은 거. 은행이 많이 떨어져요. 은행. 난 밟은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 이건 봐. 이건 상관없어요. 요. 어. 속에서 냄새가 나네. 나요, 나요? 여기 은행 냄새 나요. 옷 올르는 사람은 옷 올르고 그래요. 예? 옷 올른다고 저것도. 옷 올른다고요? 아, 옷이 오른다고요? 옷, 아. 옷 타는 사람은 저거 만지지도 못해. 어, 그렇습니다. 여기 간지럽, 여기 간지럽죠, 여기가? 간지러워, 진짜 간지러워? 여기 좀 이렇게. 그
약 발라줄게. 약이요? 어, 아, 잡아. 이거 빨개졌어, 갑자기. 있어. 어? 아, 사장님 되게... 사장님, 이거 뭐, 무슨 약이에요? 소독약이야. 이거 바르면 네. 괜찮아. 네. 이거 뭔데요? 소독약. 아, 상관없어. 뭐, 살 안 나는 거 해니까. 이거... 소독약이야. 이거 바르면 웬만한데 다 좋아. 아, 복합이네, 복합. 이거 바르면 괜찮아. 괜찮아요? 네네. 이거 저 흔대 났을 때도 이거 바르면 한 서너 번만 난다. 아... 진짜 나. 해봤으니까 알지. 지미 같은 사람은 몰라, 이런 거 하나도. 지미 같은 사람? 모르지,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죠. 사실, 예. 오, 야. 어, 이게 어때요? 몰라. 좀 덜 가려워요? 어, 확실히 좀 아니, 낮은다니까. 아, 손님이 또 오셨. 네, 아니, 우리 어, 사모님. 오랜만에 아버지 죽어서 막수도 아, 아니, 사장님. 아,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유, 예. 그래서 아, 내가 인사를 좀 했더니 날더러 인터뷰까지 했다. 오랜만에. 아, 그럼 두 분이 같이 네.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하고 인터뷰 좀 하고 있는데. 잠깐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야, 나는 왜? 사장님은 어디 또 가셔야 된대요. 노인정. 네. 어, 어디 가세요? 어디 또 나도 가야 돼. 어,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면 가게 누가 봐요? 노인정. 그땐 달고 가야지.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좀 쉬는 날은 없으세요? 쉬는 날이 일주일에 없지.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땐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옛날에는 사실은 옛날에 이게 내가 인터뷰를 하니까 좀 했는데 내가 노인정 회장을 하다 보니까는 아니 해요. 이제 그것도 해야겠네. 회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어이구 웃었다. 회장을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좀 약간 어?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야지. 그 자랑할 건 좀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얘기하세요. 회장님 거예요. 얘기하세요. 예. 선생님 이거 혹시 이거 실례지만 이게 뭐예요? 핸드폰. 왜 핸드폰 줄 알고. 아, 이거 핸드폰이에요? 예. 아, 어. 뭐 이거 뭐 찬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어요. 뭐 찬 줄 알았어? 예, 뭐, 아, 예, 찬 줄 알고. 예, 경찰관 권총재한 줄 알았지. 아, 우리 아니 저는 회장님이라 네. 이게 뭐 따로 네. 이게 뭐가 좀 있으신 줄 알았어요. 명함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아, 따로 아. 그런 거 안 해 사용. 혹시 회장님 그러면 그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 뭐 고민 같은 건 없으세요? 고민 없다고 봐야지. 고민 있으면 여기다 뭘 털어놓고 있어? 없지. 아니 그 혹시 아 좀 그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때 하루 중에 언제가 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런 거 다 털어놓고 살고 이렇게 해야지 뭐 고민하고 뭐 나 이건 좋다 이런 거 우린 그런 거 뭐 하기가 싫어. 다 좋다고 보는 것이 행복이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다 좋다고 보는 그럼 다 좋다고 보는 거지. 됐다. 됐어. 다 좋다고 보는 거지. 아 그리고 지금 조세호 씨한테 됐다고 가라고. 가 이제 그만해요. 저 갈까요? 저 가요. 두 분이서 좀더 이야기 나누시고 다가 됐어. 방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기 저희가 아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퀴즈를 맞추시면 100만 원을 저희가 드려요. 혹시 100만 원이 생기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동네 분들한테 봉사해야지. 그래 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퀴즈에 당선돼서 지가 안 쓰고. 에, 노인정에 기증했다는 것이 그런 회장이 웃구나 하는 식으로 손뼉 쳐주지. 어, 아, 그거 당연하죠. 쳐주지. 박수!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키스 좋다.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저희가 네. 문제가 이제 객관식이 있고요. 주관식이 있습니다. 객관식을 해주지. 객관식.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판소리 흥부가에는 놀부가 오장육부와 이것이 하나 더 있어 오장칠부를 가졌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욕심보, 2번 고집보, 3번 심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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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정답은요?
3번 심술뽀. 정답! 와! 원래 알고, 알고 계셨어요? 아닌지 안 알고 그냥 한 거지, 내가. 아, 그냥. 아, 이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제 두 문제만 맞추시면, 예, 100만 원을 타러 가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드릴게요. 최근에 개그맨 허경환 씨는 이 무술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 화제가 됐는데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이 무술은 무엇일까요? 1번 태권, 2번 주짓수, 3번 무에타이. 1번 태권, 2번 주짓수, 3번 무에타이. 무에타이. 어, 왜 무에타이를 선택하셨죠? 그 무에타이 난가 같아서.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2번 주짓수입니다. 아. 됐어. 화나셨어요? 아니야, 하나 아니고. 아니야, 됐어, 괜찮아, 상관없어. 아, 그럼 저희가 그래도 선물 하나 드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좀 있는데 선물을 좀. 아, 이거 저희가. 아, 이거 사장님께 좀 드리기가. 아, 이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세수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머리를. 네. 예. 네. 네. 애들 해놓은 거네. 예, 그 뭐 저기 손주분들 있으면은. 대처 안 하는 게. 아니면 사모님께 선물로. 어머님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죠, 사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약 챙기, 약 챙기셨어요? 약? 소독약. 뭘로 갔죠? 괜찮아, 그냥 가지고. 아니, 아니, 소독약 저 안 가져왔어요. 대체. 아, 저기다. 아, 소독. 저보고 괜찮아 가져가라고.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났지? 예? 네? 났어. 어머. 어, 났네? 어, 났어. 이게 진짜 세 번만 바르면 되네요. 그냥 다 나. 네. 안 가려. 예. 가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유쾌하시네. 아, 우리 저기 퀴즈가 끝나시자마자 다시 그 위치로. 네, 네, 네. 원래 위치로 가셔서. 원래 위치로 가셨어요. 아, 진짜. 야, 우리 사장님 참. 아, 이쁘다. 아유, 정육점 돼 있네. 와, 우와, 이렇게 있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손대방 촬영 나오셨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기로구나, 요즘. 예, 뭐 안녕하세요. 100만 원 주는 거.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뭐 가시는 길이셨어요? 아니. 그럼요. 그게 상견하다가 네. 쉬니까 시청자들이 네. 다시 또 해달라고 해서 두 달 연기. 아, 저는 선생님들 어디 지금 가시냐고 여쭤본 건데. 우리 선생 어디? 여기 토백이시고. 아, 사장님이시고요? 아, 여기 사장님이 여기 있어요. 아, 그러면 오늘. 아, 여기 친구분 되시고. 여긴 유명한 데거든. 오래 하신 거. 아, 오래 하셨고. 80년. 와. 여기서 80년이 되셨다고요? 정육점만요? 그러면 혹시 뭐. 1년에 한 4천억 팔았지. 1년에 4천억이요? 예, 한강 이북 군납을 다 했으니까. 하... 네? 어, 저희 혹시 좀 한번 얘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예, 무슨 여기? 아, 예, 같이 한번 얘기를. 아, 그럼 저 좀. 뭐... 네, 아, 그 좀 얘기. 안전사실. 그렇겠죠. 여보세요? 어, 네가 좀 내려와라. 어. 아, 아드님. 아, 아드님.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여기 왔는데 여기가 저기 80년 된 네. 어르신의 아버지. 아버님부터 네. 시작이 된 정육점이에요. 네. 그럼 지금 3대째 네. 아, 하고 계시는 거. 아. 아. 80년 동안 이곳에서 계속 하신 거예요? 한 7군데. 여기 요 길 건너 하나, 용두동 수산센터, 동대문시장, 효자동 하나, 세금동 둘. 아우. 이제 매일 80마리에서 한 85에서 7마리 했고 돼지가 300에서 350마리 해가지고 네. 한강 이북 군납 다 들어가고
큰 식당, 큰 식당도 이제 한일간 우려하던가는 개업하는 날부터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좀 정점이 지금도 많으신 거죠? 아, 지금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요? 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도 판매를 하시는 거죠? 뭐 거기는 일반 손님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강남 주로 강남하고 이제 성북동 이제 재벌들, 평창동, 부암동 재벌들이 많이 오시죠. 옛날에는 이 정육점 하는 사람 치고서 서울 대학 졸업생 갔다가 데려다 이 세부 담당 그걸 하고 매일 육군 더블백으로 돈이 하나씩 들어오죠. 더블백.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10억이 넘으니까. 하루에 10억씩? 네, 네. 지금 돈으로 따져서 그 당시에 하루에 매출이 10억씩이었다고요? 10억이 넘죠. 1년에 4천억이 넘으니까. 근데 이런 걸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인터뷰 사이즈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할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얘기 좀 지나가다가는 그냥 동네 정육점 하는데 이게 좀 기업이 좀 기업처럼 뒤 냉동 창고는 소가 한 240마리. 우와. 지금 소가 240마리가 예. 소가 240마리가 아이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저런 분지쯤이야 뭐. 장대야. 그거 막 건드리면 안 돼. 여기 지금 그 기업이다, 여기. 그리고 기업 회장님이셔. 아니, 뒤늦게 우리 회장님의 큰 시계가 뒤늦게 왔어요. 아까는 이제 옷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새롭게 하나씩 하면서 이제 큰 시계가. 저희가 네. 그 드라마나 네. 약간 그 그런 데서 가끔 보는 네. 약간 그 후레하게 입으셨는데 네. 알고 보면 그 거대한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한번으로 내려와. 커피만 사가지고 가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정육점이 아니고 여기가 좀 역사와 예. 전통과 그러네. 예, 이런 걸 좀 그 자랑하는. 그렇게 크기까지는 어느 길을 가든 간에 자기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예. 그 양심 갖고 해야지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뭐든지 최고. 내가 납품할 때 최고 좋은 걸 줘야 손님들 와서 먹어보고 자기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데리고 와서 또 먹잖아요. 그럼 더 많이 들어가겠네. 1년, 2년, 3년 해도 안 알아져요. 그러니까 5년, 그 10년 돼야만 그때 몰려들기 시작. 고객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오늘의 80년이 이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좀 고기를 좀 고르는 그게 좀 그 요령이 좀 있습니까? 근데 그전에 사시는 분들이 시골 가서 직접 손을 보고 귀 만지고 여기 이제 가죽 두께를 만지고 그걸 만지면 알아요? 그리고 허리를 집어보면 요거는 이제 도출하면 이제 고기가 몇 근 나온다는 거 알지 이제 그러다면 그리고 이제 속꼬리 꼬리 딱 들면 항문 네. 항문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소가 잘 먹어가지고 이 기름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지 이게. 오히려 그런 소를 그치. 골라야 되는 얘기구나. 네. 아니 그 아까 아드님도 사실 이제 대를 이어서 3대째 요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여지껏 아들 둘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한 거에서 한 번도 그 거론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거는. 진짜요? 네,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야 아드님도 대단하시네. 어떻게 보면 그게 쉽게.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네. 그런 적 없다. 근데 아버님이 아까 전화하셨거든요. 여보세요? 네가 좀 내려와라. 야 내려와라 근데 안 내려오시네. 아니 저 위에 이 컴퓨터 이거 있고. 아버님 아버님께서 여기 위에서 그런 데서 문의가 오면은 문의가 오면 이제 도와주라고. 근데 이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내려오시지. 아니 내려오지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거역한 적이 없다. 전화한 지 지금 한 20분 됐거든요. 아드님은 아직 내려오시지. 아니 내가 전화해볼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됐습니다, 아니, 지금 바쁘시니까 네. 저희가 네. 바로 한번 저희 프로그램이 네. 예 저희 그 유퀴즈라고 퀴즈를 해가지고 맞추시면 저희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거든요. 한번 유퀴즈 조문 좋아요? 네? 네, 됐어요. 100만 원이 좀 적으세요? 좀 기다리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깔끔하게 좋습니다. 네, 고기 사가고 싶다 진짜. 아니 진짜 오늘 저기 좋은 말씀 아니 저기 네. 재밌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